정식 명칭은 KHOTO, 코토입니다. 일단은 우선 알루미늄 함석 쪽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중후반대를 유지가 된다 장착을 하시는데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45만 원에 장착까지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찌그러지던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네네. AS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1년 이상 가능하대요? 예. 네, 안녕하세요. 뻥튀팀입니다. 여기가 어디게요? 오늘 또 모터쇼에 왔습니다. 코토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일본 브랜드 느낌이지 않아요? 약간 브랜드의 이미지 이름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약간 일본 말인 것 같은데 또 일본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국내 회사예요. 국내에서 자랑하는 루프탑 회사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루프탑 텐트 거의 네. 루프탑은 거의 기존. 아 그러면은 캠핑 가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레저를 좀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코토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대중성으로 진짜 인지도가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전시되어 있는 거 아이오닉 5를 한번 보시면은 다 위에 루프탑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제가 실은 유튜브에서 캠핑 유튜버를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오닉 5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무거우면 차체 위에 올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게의 적재 공간의 그 무게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아 그러면 가볍다는 건가요? 그렇죠. 가볍죠.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탈부착도 용이하고. 탈부착도 용이하고 그쵸. 무게감도 적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튼튼하기까지 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물건을 적재를 해놓고도 자물쇠로도 잠궈가지고 또 보안에도 취약하지 용이하게. 않고 네,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키 잃어버리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키를 잃어버리면 코토에서 뭐 따로 이렇게 뭐 해주지 않을까? 아 뭐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때 뭐 해줄 것 같은데 루비콘에 보시면은 저렇게 루프탑 텐트. 아니 그러면 루프탑에 텐트까지 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루프탑 텐트하고 그 다음에 어닝까지. 우와 다 만드나 보네요. 네, 원래 근데 어닝이랑 루프탑 텐트는 좀 유명한 데가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코토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일하러 왔어요. 네. 네 촬영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 오니까 캠핑 느낌이 물씬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캠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코토 거를 촬영을 해야 돼요. 오빠 여기 봐 사다리가 있어. 그러니까 루프탑 텐트 위로 올라가시려면 사다리 아 올라가지 마. 왜? 올라가지 마. 아니 올라가지 말라고. 아 올라가지 마세요. 네. 저기 보시면은 써 있죠. 사다리 올라가려면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신나 가지고 몰랐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신발 벗으시면 발냄새가 심하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아 이렇게 뒷선다니까. 자, 루프탑 텐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뭐 노지라든가 네. 굳이 캠핑장을 안 가도 노지라든가 내가 뭐 운전하다가도 졸음운전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맞아요. 올라가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웬일로 한강 얘기 안 하냐? 한강보다 이거는 딱 바닷가 앞이지. 아니 근데 한강 가면은 어닝까지 치는 건 오바지만 네. 루프탑까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본인 차에다가 달려있는 텐트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 근데 저는 바닷가가 딱 물씬 느껴져요. 아 맞아요. 자 이번에 보는 차는 GV70입니다. GV70 위에도 루프랙 위에 자전거까지 올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올릴 수가 있고 그 옆에 또 사이드로 또 루프 박스가 또 있고요. 저기 안에는 뭐를 넣어요? 저 안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캠핑 용품이라든가 뭐 자전거 용품이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뭐 저 안에가 공간이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네.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 안에를 보면 굉장히 넓어요. 아니 근데 저처럼 작은 사람들은 넣기 좀 높은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SUV에 짐을 실을 때는요 뒷좌석에 문을 열고요 네. 그 다음에 뒷좌석에 발판을 밟기 전에 또 밟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이요? 그렇죠. 아~ 그 부분을 밟고도 올라가면 돼요. 아 저는 목욕탕 의자 갖다 놓고 생각했거든요. 토레스가 있죠. 네. 네 쌍용의 토레스가 있는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툴레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번에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루프박스가 토레스 거는 뒤에 리어 부분까지, 밑에 부분까지 되게 일체감 있게 만들어져 있어.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이것도 탈부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 옆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루프렉이 이거 순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순정 루프렉을 그대로 살리면서 쭉 그렇죠. 옆으로 쭉 가는 일체형 같아요. 근데 진짜 순정 같아요. 그죠? 예. 네. 이쪽 라인에 밑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루프박스에 원래 코토 거잖아요. 네. 근데 코토라는 이름을 빼고 또 토레스는 또 엠벌럼을 바꿨어요. 와, 이런 디테일 뭐야. 근데 뒤에는 또 코토라고 써있긴 해요. 그렇죠. 루프렉의 공간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네. 열어볼까요? 그냥 올리시면 돼요. 봐봐요. 오! 이렇게 올리면 네, 지금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근데 안에 한 65kg 정도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65kg면은 보통 이제 캠핑용품을 따지면요. 네. 체어라든가 뭐 테이블, 뭐 부수적인 버너라든가 그런 거는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근데 텐트 큰 것들은 접어서 그냥 트렁크에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아무래도 해요. 무게가 텐트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텐트는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그냥 트렁크에 짐을 싣는 게 네. 낫죠. 아니 여기는 루프렉이랑 다르게 이거 알루미늄이 아니라 플라스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신소재로 만든 거래요. 원래 보통 1톤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무겁잖아요. 그렇죠. 엄청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좀 약하긴 해요. 네. 그리고 막 기스도 가고 막 녹도 쓸고 맞아요. 막 난리가 나는데 네. 내수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그래서 무거운 걸 올렸을 때 기스도 많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아 전문가를 불러서 그렇죠. 전문가를 불러서 아무래도 인터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코토의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도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불렀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일단은 1톤 트럭을 출고를 받으시면은 전부 다 함석판이라고 해가지고 차 바닥에 이렇게 설치를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함소된 거는 일단 굉장히 무겁죠. 무게가 130kg 이상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때 지게차를 이용할 건데 그럼 긁히게 되고 그럼 그 긁힌 자국에서부터 녹이 생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 게 가장 불편하시고 할 텐데. 저희 그 코토에서 나온 이 프라데크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 30kg. 아까 함석이랑 100kg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디젤 트럭은 다 단종이 되고 이제 전기차가 다 나올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가벼운 무게 얼마나 오래 가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가벼운 무게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질 않아요. 깨지지가 않아요? 예, 말도 안 돼요. 플라스틱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깨지고 충격을 받았을 때 깨지고 뭐 금이 가거나 이런 게 걱정이 됐는데 이게 네. 절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엄청난 충격 망치로 빡빡빡 때려도 예,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예,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고 이게 살짝 찌그러지는 그런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궁금한 거 만약에 네. 찌그러지던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네네. AS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1년 이상 가능하대요? 예. 알루미늄이랑 이 신소재 플라스틱이 네네. 100kg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가격적인 면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아, 너무 비싸가지고 좀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우선 알루미늄 함석 쪽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중후반대로 유지가 됩니다. 장착을 하시는데 네. 저희 제품 같은 건 45만 원에 장착까지 다 가능합니다. 아니 100kg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1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15만 원이 들라 안 나는 거죠. 30만 원 중후반이고 이건 45만 원이니까 10만 원 정도. 아 10만 원 정도? 그렇죠. 뭐예요? 이거 남는 거 있어요? 아, 그러게요. 저희도 지금 더 남기고 싶은데 좀 어렵네요. 아니 더 잘 돼야겠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이름을 네? 일본 느낌으로 지은 이유가 좀 있나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 이름이 원래 KHOTO가 되는 건데요. 그걸 합쳐서 네. 읽다 보니까 코토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 고객분들이 자꾸 좀 일본 브랜드 쿄토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KHOTO 코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다. 네 그렇죠. 네 절대 일본 브랜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국내에서 제작까지 다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 오시는 분들이 그냥 직원분들한테 오셔가지고 아 설명해 주세요 하면 너무 잘 알려주실 거거든요. 네네. 진짜 인터뷰 너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전문가분이 역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알루미늄이 진짜 30만 원
근데 무게가 100, 뭐 킬로 있어? 100킬로가 넘어갔어요. 근데 얘는 미친 거 아니냐고. 30킬로밖에 안 돼요. 그렇죠. 모든 1톤 차량에는 물론 이제 화물차기 때문에 적재함의 능력에 대해서 네. 그 기본적인 달려있는 거에 무게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코토 거 적재함을 새로 나온 신소재 제품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신소재가 짱이에요. 네. 요즘에 신소재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저 주식도 올라가는 중이에요. 주식 가세요? 아니요. 잘못 말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코토는 국내 업체입니다. 네. 네, 절대 일본 업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읽으면은 케이호토.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영어 자 다시 아래 연락처로 코트 쪽에 담당자분께 문의를 주시면 네. 이 적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 좀 상담을 좀 친절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점점 네. 화물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진짜 10만 원만 더 투자해서 가볍게 다니세요. 자 여러분들 이상 코트에서 좀 오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절대로 뭐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국내 업체인데 이름 하나 때문에 일본 업체라는 약간 오명이 좀 있어요. 맞아요. 절대 일본 업체가 아니라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내에서 공도에서 다니실 때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코토라는 제품을 다 아실 거예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또 촬영을 합니다. 많은 곳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전국에 업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상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들어가세요. 안녕.